뉴욕 증시에서는 미국 소매 판매 증가와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 개선 등의 호재로 S&P 500 지수가 13개월 만에 1,100을 넘어서는 등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1.3% 올랐습니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달러화 약세가 상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아닌 연준이 달러화 가치를 언급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 강화, 금속 가격 상승에 따른 광업주 강세 등 격호재를 맞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5% 내외로 올랐고 독일은 2%나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함에 따라 12월 인도분 WTI가 3.3% 크게 올랐습니다. 금값도 2% 상승해 장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1.3% 올라서 1,407을 기록했고요. 무엇보다 스탠더드앤포스 500 지수가 약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항선으로 알려진 1,100선을 돌파해 1,109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좋았던 데다가 개장 전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기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수세를 불러왔는데요. 달러화가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리자 유가가 3% 급등하면서 에너지주의 흐름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가까워질수록 메레디스 휘트니가 더블 딥 발언을 내놓아 상승폭이 축소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표가 많이 발표됐는데 다들 좀 좋았던 모양이에요. 예, 지금 이제 지표 호재로 인해서 시장은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장 시작 전 발표했던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오전에 발표했었던 일본의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한 이후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회복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 1.33% 상승한 1,400포인트, 그리고 S&P 500지수 같은 경우에는 1,1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 기조는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나스닥 또한 1.38%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결국 미 증시 달러 약세로 인한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강세, 그 외에 지금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면서 소매 관련 업종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은 장대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 보합으로 시작한 이후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장 막판에 휘트니의 더블딥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소폭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다우지수는 결국 52주 최고가를 다시금 또 갱신하면서 1,4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일증 흐름 차트인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계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은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1,350포인트대 내 부근에서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휘트니의 발언이 있었던 시점으로 해서 미국 시간으로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5시부터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며 1,400포인트에 안착하며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메레디스 휘트니의 더블 딥 발언이 있었지만 지표 호조를 이기진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한다면은 일본 쪽에서 GDP 성장률이라는 어떤 펀더멘털적인 호재를 안고 뉴욕 증시가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개장하기 전부터 지표가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10월 소매 판매부터 시작해서요. 지표들을 한번 정리를 쫙 해보죠. 예, 지금 10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소매 판매 실제 발표치는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의 상승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소매 판매가 전월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반면 11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먼트의 제조업 지수가 23.5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소매 판매가 워낙 좋게 나오면서 전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소매가
계속적인 회복 기조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큰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9월 기업 재고 또한 0.4% 감소하면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기업 재고의 감소,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꾸준한 소매 판매 증가가 미국 경제의 큰 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9월 미국의 기업 재고가 전월보다 0.4% 줄어든 1조 3,030억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미국 상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는데요. 8월 기업 재고가 당초 1.5% 하락에서 1.6% 하락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9월 기업 재고가 0.8%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한 것에 비해서 2배 이상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0.4% 감소하는 모습인데요. 이와 반면 자동차 재고는 3.8%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고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이 8월 달에 종료가 되면서 판매가 급감했던 것이 자동차 기업 재고의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업 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소매 판매가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수 경기가 조금씩 회복 기조를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결국 지금 소매 판매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소매 판매 유통업체들의 강세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연말 이제 12월부터 이제 쇼핑 시즌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 쇼핑 시즌에서의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메이시스와 같은 대형 백화점 업체 그리고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들 또한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국 지난달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한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도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였다. 기업 재고도 결국에는 향후의 생산활동의 증가를 예고했다라는 대목에서 지표가 모두 좋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같은 경기 회복 추세가 일단은 지표로 확인이 되니까 또 유가가 많이 뛰었어요. 예, 이제 경기 회복 국면보다는 이제 달러 약세 기조가 이제 원자재 관련 업종 그 유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3, 4위권의 이제 유가를 유류를 소비하는 국가인데 지금 GDP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유가 같은 경우 3.3% 상승하면서 78.90달러에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금값 같은 경우에도 온스당 1139.20달러로 장주 온수당 1140.70달러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아무래도 유가 달러의 약세 기조가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 업종 그리고 상품주들 그리고 여타 다른 원자재 관련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달러 약세 기조가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는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5불에서 85불의 박스권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장중 보았을 때 지금 80불을 강하게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75불과 80불의 작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 기조가 결국 유가의 하락을 지지해주는 형국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져 나갔을 경우 유가가 75불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아직까지 펀드멘탈에 대한 개선에 대한 뚜렷한 징후가 크게 포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80불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밤새 보니까 OPEC 의장이 지금 배럴당 75 내지 78달러 정도의 유가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밝혔는데 살짝 벗어난 것 같지만 아직까지 현 수준은 OPEC 측면에서도 좋은 가격 측면 정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가 오르고 또 금값이 뛰는 것은 달러화 약세 측면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달러화 약세가 역시나 상품 가격의 어떤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벤 버넨케 의장도 우려를 표명을 했지요. 예, 지금 벤 버넨키 의장 같은 경우 달러 약세 기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보통 달러 약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벤 버넨키 같은 경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달러에 대한 언급은 보통 이례적인 언급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가이트너 재무장관에서의 이러한 코멘트가 아닌 벤 버넨키 의장의 달러 약세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계속적인 시장에서의 장기간의 저금리 속에서도 달러가 강세 기조로 전환되길 바란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벤 버넨키 의장의 언급으로 인해서 장중 유가가 달러가 강세 기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 시장 수급으로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기조의 약세 기조를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달러는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74.82에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은 이제 달러 가치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금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준의 노력과 미 경제의 저력이 달러 강세와 글로벌 금융 안정을 확보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한다라고 표명을 했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달러 약세 기조가 지금 투기 세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달러 약세의 기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달러 강세 기조를 지금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쌍둥이 적자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달러 강세라는 카드를 쉽게 내놓기는 조금 어려운 국면에서 결국은 시장은 약세 기조를 꾸준히 조금 더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벤 버냉키 의장의 벤 버냉키 의장의 언급은 있긴 했었지만 아직까지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 만큼 달러 약세 기조가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달러 약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 보호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실상 뉴 GM이 출범한 이후에 첫 실적을 내놓았는데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분석이에요. 예, 지금 이제 GM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11.5억 불로 손실이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과 지금 GM이 정부로부터의 돈을 내달부터 상환한다라는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서 GM이 파산 이후 새롭게 지금 체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GM 같은 경우는 파산 이후 핑크시시라고 하는 장외 시장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에서 MTLQQ라는 심볼 코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이러한 지금 장외 시장으로 떨어졌던 종목은 배드GM, 즉 이제 뉴GM과 다른 종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투기 세력으로 인한 급등은 있겠지만 뉴GM이 실질적으로 상장되지 않은 가운데 GM의 개선 기대감은 결국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3분기에 11억 5천 불을 이제 손실이라는 발표를 했었지만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이제 실적 호전이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GM 같은 경우 지금 현금 캐시플로우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가 정부의 구제금융을 상환하기 위한 움직임 때문이라는 코멘트를 내놨던 만큼 시장에서의 뉴 GM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JP모건 체이스가 영국의 증권사를 또 인수한다라고 밝히는 등 종목별로도 호재가 만발했었는데요. 종목별 뉴스도 좀 정리해서 전해주시죠. 예,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폴슨앤컴퍼니가 시티그룹의 3억주 매입을 지난 월요일 날 새벽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보이면서 어제 시작했던 미국장에서 시티는 4% 가까운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티그룹은 4.23%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도 배당금을 12.5% 인상한다는 언급과 함께 2% 가까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지금 M&A에 대한 가장 꾸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JP모건 체이스가 카제보브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1.5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2차 대공황 때부터 꾸준히 계속 M&A를 통해서 규모를 확대해왔던 기업이었던 만큼 지금 서브프라임 때 베어스턴스를 인수를 하면 베어스턴스 그리고 워싱턴 뮤추얼을 인수를 하면서 시장에서 몸집을 더욱더 키워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또 다른 M&A를 통해서 시장에서 계속적인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도 업종으로서의 힘을 계속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주도해 나갔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 증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가면서 미 증시는 상승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뉴욕 증시 관련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간밤에 발표가 됐었던 뉴욕 증시 쪽에서 지표는 일제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종목별 호재도 있었고 GM의 3분기 실적도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지표의 발표들이 꾸준히 지금 나올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주 같은 경우 주요 지표가 발표되지 않는 속에서의 관망세 흐름이었다고 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요 지표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상승 혹은 하락으로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생산자 물가지수와 산업생산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예상치로 봤을 때 0.5% 상승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치 0.6%에서 약 1.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의 꾸준한 경제 회복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산업 생산 또한 0.4%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지금 예상치를 얼마나 더 상회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미 증시가 1,4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 조금 회복 기조에서 지금은 조금 고평가됐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갈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 주요 기업 실적 발표로 봤을 때는 홈디포 그리고 타기 등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홈디포 같은 경우는 주택, 민간주택 건설업체인 만큼 이러한 주택 경기 회복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홈디포의 실적 발표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당 0.36으로 나오고 있는 홈디포의 실적이 과연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한편 유럽 쪽도 요즘 미국과 함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서 사실 커플링이 못 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쪽의 증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역시나 급등 마감했어요. 예,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개월 내 지금 최고치를 갱신을 하면서 급등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영국이 1.6% 그리고 프랑스 1.5% 독일 2.07%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의 소매 판매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장에서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었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자재 관련 업종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져 나갔었습니다. 리오틴토 같은 철강 사업체 같은 경우 5.5% 그리고 란드 골드 리소시스 같은 경우 4.8% 상승을 하면서 철강성 업종 그리고 금 관련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이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 증시의 상승과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러한 상승 흐름이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산업 생산과 기업 생산자 물가지수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 단계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보다 자세한 우리 장 전망 듣겠습니다. 동양증권 홍제 지점에 있는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표 호조로 특별히 S&P500이 주요 심리적 저항선이라 할 수 있는 1100선까지 돌파를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기관의 뒷심 때문에 1590선 회복을 했단 말이죠. 설마 미국 증시 선반영한 건 아니겠지요? 일단 뭐 선반영 성격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시장 우리 그 흐름을 한번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겠는데요. 전일 우리 증시 전강 후약의 그동안 패턴을 깨고 기관의 의회에 그 적극적인 매수로 인해서 전략 후강의 강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지수는 이제 기술적인 21선 이평선 돌파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상당히 높아진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전일 상승한 이유가 어찌됐든 우호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하고 장중 나스닥 선물의 강세 흐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부돼서 이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그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의 일정 수준까지의 그 선반영 그러한 성격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의 또 적극적인 현물 순매수가
상당히 좀 그 크게 나타났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글로벌 증시와 그동안 디커플링이 됐던 부분이 이제 4분기 실적 우려에 기인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호재가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의 호조 이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국내 증시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표출이 됐다라고 전일 증시를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의 그 변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환율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급적인 기관의 추가적인 현물 순매수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환율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증시 위안화 절상 문제 이슈 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내수주, 철강주, 자동차주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수주, 철강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전일 보였습니다만은 자동차주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타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출 중심의 기업들 위안화 절상의 호재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악재가 충돌하면서 그렇게 부각이 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 추가적으로 환율 하락이 생긴다라고 한다 이러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것이 투자 심리가 재차 악화된다 이러면 전일의 상승폭을 다시 일정 수준 내어놓는 증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외국인 선물 수급인데요. 전일 외국인들이 이제 4,300계약의 대규모 순매수 흐름을 보였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외국인 행보 상당히 의미 있는 수급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차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우려가 기간 조정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고요. 외국인 추가 순매수가 오늘 이루어진다 이러면 방향성 확인 차원에서 기술적 21선 상방적으로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기관들 특히 전일 투신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그 순매수 동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이러한 기조 변화가 이어질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현물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순매수가 강하게 일어난다 이러면 그동안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도 완료 국면으로 이해하고요. 그동안 지수 흐름의 불안 요소였던 수급 불균형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나흘째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그 현물 움직임도 오늘은 조금 긍정적으로 방향이 좀 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일단은 뭐 중국 관련주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또한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중국 관련주 중에서 수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 IT라든가 자동차주는 또 다른 환율 변수를 맞아 조금 잘 따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중국 관련주 중에서 내수주가 정답일까? 과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오늘 21선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은 뭐 1,600이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에도 조금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21선이 상당히 좀 그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추세적으로 21선 뭐 한 두 번 정도의 그 실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양봉 형성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위쪽으로 해서는 기술적인 이평선상의 60일 이평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1630선 정도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흐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 형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마감을 하게 된다 이러면 61선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이 장중 연고점을 이제 그 갱신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증시에서의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MACD 오실레이터와의 그 하나의 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거래량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증가를 해주게 된다 이러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은 전일에 제가 현금 50% 확보 후에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증시에서 뭐 안개가 그칠 때까지는 다소 현금 확보를 좀 확보를 하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강세고 전 세계의 그 경기 회복이 더디지만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현금 확보 40% 정도로 좀 축소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접근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증시는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변수들, 선물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리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들의 현물 순매수가 지속이 된다 이러면 20일 안착이 성공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적극적인 플레이 매매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보수적인 접근 전략 매매 패턴은 이제 그동안의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호적인 수급 구조 그리고 기술적 21선 안착이 눈에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갖다가 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업종으로는 내수주, 철강주 중심의 핵심 종목들 공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전자와 그동안의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은 낙폭이 상당히 좀 많았던 만큼 이제 기술적인 반등권력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접근 전략으로 꼭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핵심 내수주 철강주 말씀하셨고 낙폭과대 IT주도 말씀하셨는데 낙폭과대 해운주는 조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쪽인 것 같아서 말이죠. 해운주 쪽에서도 어떤 종목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엣지 종목으로 이제 한진해운을 갖다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쓰리바닥이 나왔죠. 이제 그 6월 24일 날 이제 15,900원 이후로 이제 쓰리바닥이 나온 구조인데 21선을 기술적으로 일단 뭐 좀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전일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이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죠.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7,500원 정도 수준이 이제 그 전일 정도 전일 18,000원으로 끝났습니다만은 17,500원 정도 수준이 이제 그 매수 끝권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에 BDI 이제 상승이 이제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BDI가 뭐 해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단순히 이제 공급의 축소 글로벌 해운업계의 공급 축소로 인해서 운임을 일정 수준 그 인위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BDI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 기관의 그 연속적인 순매수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기술적인 바닥 확인 이후에 저점에 대한 매리시 지금 현재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는 어느 정도 그 한진해운에 대해서 전일 이어서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61선이 부근이 위치해 있는 2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 짧게 잡겠습니다. 17,500원 매수가 부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는 17,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망은요. 오늘 동양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으로부터 한번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다룰 내용들 간단하게 미리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선 등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환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선물한 매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민간기업의 환거래 행위를 통제하는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중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 결국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중국 대학생들과 미리 만나서 1시간 정도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또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갈는지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임투세세 공제 혜택을 기업별 그리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화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지방투자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 전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라는군요. 정부의 세종시 밑그림이 서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어제 정 총리가 과학의 메카 그리고 경제 허브로 세종시를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때문에 대기업들은 이제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이 동결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사실상 임금을 더 높게 받았던 금융공기업의 경우에는 심지어 임금이 5% 정도 더 깎일 모양인데요. 더 팍팍해지고 있는 신의 직장에 바뀐 환경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 뉴스 따라잡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기업들의 외환거래를 손보겠다
있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당국이 조선업체 같은 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외환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이상의 이 선물한 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규제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출업체들이 투기적인 달러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좀 은행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좀 막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이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조선사의 선물한처럼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외화유동성 문제를 일으킨 미시적 원인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 이 조선사 등 기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 은행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간접적이고 또 미시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보면은요. 뭐 최근에 이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또 여기에 선물한 매도가 어떤 식으로 개입이 됐는지를 뭐 잘 알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지난 뭐 3월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 원달러 환율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즉 1,150원대가 붕괴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네.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 수출업체들의 선물한 매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로서도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선물한 매도를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결국 국내 기업들의 선물한 매도가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정부는 지금 보고 있는 모양인데 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어떤 민간 기업의 외환거래를 통제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겠다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장의 투기적 요인을 잡겠다라는 뭐 정부의 원칙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앞으로 이 적지 않은 좀 논란이 펼쳐 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로서는요 이 수출업체들의 선물한 외도가 이 환율이 급변할 때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원 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이 선물한 외도가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수출업체들이 이 같은 대규모 선물한 외도도 또 매년 되풀이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 표를 보면서 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요 앞으로 이제 정부로서는 이 수출업체에 대한 선물한 외도의 규제 방식을 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지속을 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표를 보시면은 나오겠지만은요, 이 정부로서는 은행들에게 있어서 외환 건전성을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요. 네. 또 은행들은 조선 등 이 수출업체들에게 이 선물한 매도의 한도를 설정하고 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규제를 가하겠다 이러한 입장이죠. 정부로서는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간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 은행들이 한도를 설정해서 한도를 넘어설 경우 매도 물량 자체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앞으로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정부가 이 민간 시장의 외환 거래를 사실상에 통제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점에서는 이 논란이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당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좀 앞으로 좀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러한 입장을 현재로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죠. 중국에서 특별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어제는 또 상하이에서 대학생들과 간단하게나마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취임 이후 이제 중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는 이 상하이 과학기술박물관에서 이 중국 대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지요. 이제 오늘 있을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종의 이제 예비적으로 네. 중국 국민들과 이제 뭐 인사를 했다 이렇게까지도 풀이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말 그대로 이 중국 인들로부터 또 중국 대학생들로부터 아주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는 좀 껄끄러운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것이죠. 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참정권, 인권과 같은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가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좀 듣기에 따라서는 다소는 아마 좀 껄끄러운 얘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들이 좀 나와서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중국 대학에서 과거 강연한 적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직접 대학생들과 사전 각본 없이 이 즉석에서 이 질의응답 형태로 주요 견해를 밝힌 것이 이제 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연설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은 이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해야 될 동반자적 관계라고 중국을 치켜세우긴 했습니다만은 또 이어서 이
대학생들과의 질의응답에 있어서는 이 표현의 자유나 또 인권 등을 강조를 해서 좀 권위주의적인 중국 정부를 좀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러한 좀 평가가 어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한편으로서는 이제 위안화 가치 절상이나 달러 약세 또 무역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각종 이슈들 좀 경제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있을 이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또 원자바오 총리 등과 있을 정상회담에서 나올 의제가 아니겠는가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도 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위안화 절상 이슈가 아마도 정상회담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같은 3박 4일간의 중국 일정이 끝나고 나면은 아시아 순방의 마지막 방문지인 우리 한국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오게 됩니다. 아,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는 또 내일 모레 정상회담을 갖게 될 텐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네, 뭐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제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로 옵니다. 일단 첫 방문지는 이제 오산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가 될 테고요. 둘째 날인 이제 19일 날 이제 청와대에 와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만나는 정상회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네. 그만큼 이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최우선적인 의제라 하면 이제 북한 핵 문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 이제 북핵 해법으로 제시한 이제 이른바 그랜드 바겐이라고 하지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를 하면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또 재정을 지원하는 이제 일괄 타결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같은 이 그랜드 바겐 방식에 대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좀 공감을 표시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이 공식적으로 이 그랜드 바겐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북핵과 또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서 이 포괄적 해결을 이뤄낼 필요성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완전한 의결일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현재로서는 나오고 있고요. 물론 또 이제 의회 비준 단계에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 한미 정상이 조속한 비준을 위해서 이 노력한다 이러한 형식의 선언 적 의미 이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결과는 나오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러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백악관과 또 행정부, 의회 등의 최근 움직임으로 볼 때 이 자동차와 이 쇠고기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 미국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로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밖에 뭐 내년 11월이죠. 이 서울에서 있을 이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이 협력 방안도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좀 예상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 즉 임투세 공제 혜택 관련해서 기업별로 차별 적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당초 이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이제 기존의 이제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지요. 이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하면 이제 그동안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이후로 이제 무려 한 26년간 물론 뭐 중간에 멈췄던 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온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에게 너무 지나친 혜택을 사실상 이제 보조금을 주는 형식이 아니냐 이러한 좀 지적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것을 업종별, 또 지역별, 또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 공제 폐지와 관련된 내용과 또 소득세 최고세율 관련된 내용, 또 법인세 인하 내용과 같은 이렇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세제 개편안 수정 의견을 이른바 패키지로 만들어서 오는 19일 이 국회 조세소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임시투자세 공제 같은 경우 좀 차등화해서 이제 지방 기업들 또 통신업체들이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뭐 1억 2천만 원 이상의 구가를 신설하겠다 이러한 입장도 어느 정도 나온 바가 사실이지만 이것보다는 현재 당초 8,800만 원 이상 연소득 8,8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 올해 이제 33%로 2%포인트 인하하기로 돼 있었던 이 소득세율을 기존 그대로 35%로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정부로서는 제출을 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 문제 같은 경우 이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과 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이 과표 2억 원 이하는 10%로 또 2억 원 이상은 20%로 뭐 기존대로 인하를 하겠다 이러한 방침을 정부로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가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정 총리가 어떻게 끌고 가겠다 청사진도 제시를 했는데 오늘 또 정 총리가 재계 총수들과 첫 회동을 갖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들의 반응도 궁금한데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종시 대한심의기구이죠. 이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어제입니다. 처음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뭐 송석구 가천의대 총장을 민간위원장으로 뭐 선출을 했습니다. 중립적인 성향이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최연장자이기 때문에 뭐 선정을 했다 이러한 이유도 현재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어제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 총리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 세종시를 이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또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학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 그래야 세종시가 충청권을 넘어서 이 전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이 정부로서는 이제 국회 이제 이 정경련과 이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처음으로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한편으로서는 이 정경련으로서는 다소나마 좀 껄끄러운 입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부로서는 내심 이 기업들이 좀 대거 좀 세종시로 내려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정경련으로서는 이미 뭐 기업들이 각 지역들마다 터전을 잡고 있고 또 세종시로 옮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기업들로서는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만찬 직전에 갖는 오늘 이제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이 세종시와 관련된 안건을 현재로서는 상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만찬 석장에서도 이 세종시 관련 논의를 먼저 꺼내지는 않겠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슬슬 옛말이 돼 가는 분위기입니다. 공공기관의 내년도 임금이 동결될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기업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 방만 경영에 있어서 뭐 최근 몇 년간 이제 정부나 또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지탄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을 내렸습니다. 내년도 총 인건비를 동결을 하고요. 또 금융공기업들에 있어서는 5% 이상 임금을 삭감할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과도한 복리후생도 이제 제도를 개선을 했어요. 이 대학생 자녀학자금 무상지원 같은 제도도 폐지를 하고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이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대출 이율을 현실화하고 또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이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방안 정부로서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뭐 이번 대책으로 이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앞으로 얼마나 바로잡힐지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지표 호주의 3대 지수가 모두 연 고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3% 올랐고요. 주요 심리적 저항선이라 알려진 S&P 500의 1100선도 위쪽으로 뚫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중국과 일본 증시 모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유럽과 함께 상승 무드를 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장도 어제 기관 뒷심을 힘입어서 전약 후강으로 끝났듯이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